시스터, 뉴욕 증시가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냉각된 고용시장 지표에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 그래도 오늘은 경기 둔화보다 채권금리 하락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서 3대 지수는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올랐고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5%, 0.17%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애플은 다음 주 열릴 개발자 회의에 대한 기대감에 꾸준히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오늘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엔비디아가 오르면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도 오르는 분위기가 연출됐었는데 최근 엔비디아만 나홀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반도체주 향방에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오늘 버크셔헬스웨이와 JP모건이 큰 폭으로 빠졌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표는 부인 이직 보고서였죠. 확실히 이제는 고용시장이 정상화되어가고 있는 듯한데요. 미국의 4월 구인 건수는 805만 건으로 나오면서 직전치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졸트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실업자 수 대비 일자리 수 비율인데 이번에 해당 비율은 1.24로 나와 1.2를 기록하던 팬데믹 이전 시점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아울러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2.2%를 기록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를 보고 코메리카 뱅크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이유가 점점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죠.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표를 보고 경기 둔화와 기업이익 감소를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만큼 이번 주에 나올 ADP 민간고용 보고서부터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둔화되는 경제지표 발표 후 다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 데이터트랙 리서치는 시장이 다시 올해 금리가 두 번 정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는데 오늘 금리 선물시장 흐름 살펴보면 9월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은 약 65%로 전주보다 20%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11월 인하 확률도 약 77%로 지난주 대비 20%포인트가량 뛰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좋지는 않겠죠. 특히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연준이 알맞은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세븐스 리포트는 연준이 경기 둔화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셔널 얼라이언스 증권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다 경제 악화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적시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할 경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물론 오늘의 부진했던 데이터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국채금리는 연일 급락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0.07%포인트 떨어졌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올 1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향후 석유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WTI는 오늘 73달러에 거래됐고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7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투자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